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좋은 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술 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 장수마을로 꼽히고 있는 전북 순창의 온천수를 기반으로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사업화에 도전한 곳이 있는데요. 천연 소재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기방울을 만들어 물속에 녹여낸 나노버블수. 이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나노버블 연구소와 사업화 현장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청정한 자연환경, 또 장수마을로도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군의 한 마을인데요. 정말 공기부터 좋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 자랑할 것이 좋은 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한국물학회에서 추천하는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 온천수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제법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창을 찾은 관광객들이 조격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 발을 담궈봤습니다. 저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요. 아, 물이 우선 따뜻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피부 자체가 더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보들보들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네요. 이곳 온천수는 순창군 팔덕온천의 지하 1200m에서 바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물의 온도도 40도에 가까운 온천수입니다. 온천수에 발을 담근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발 주변으로 가득한 기포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발을 담근 물 속에 많은 양의 수소가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순창 온천은 수소 및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에 굉장히 뛰어난 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용을 했을 때는 칼륨이나 칼슘의 어떤 다량의 미네랄 성분 때문에 음용했을 시 흡수력이 빠르고 굉장히 어떤 몸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임상 실험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물학회에서 2년 연속 좋은 물로 선정된 물입니다. 한편 이 물은 음용수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 영양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물맛이 뛰어난 것도 특징. 직접 마셔본 분들은 물맛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물맛이 아주 시원하고 부드러우면서 먹어보니까 하루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쏟아지는 칭찬에 저도 한 모금 마셔봤는데요. 아, 시원해. 아, 물이 달다고 해야 될까요? 달면서도 엄청 부드러운데요. 더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무기질 함량이 높으니까 건강에도 좋겠죠? 이렇게 좋은 물, 건강한 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이곳은 순창의 건강장수 과학특구안에 위치한 한 기업입니다. 순창 지역의 음용 온천수의 신기술을 접목해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신기술 보유자가 이곳 대표인 이장환 씨. 순창군 물산업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이기도 한 이장환 씨가 보유한 기술은 나노버블 제조 기술로 100나노미터 크기 이하의 버블을 만들고 그 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나노버블 제조 기술은 천연 소재를 이용해 나노버블을 만든 뒤 물 등의 액체에 나노버블을 농축, 수소와 산소 등의 기체를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나노버블 제조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걸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기술이 기존은 고속 모터나 전기분해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체 상태로 물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열이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 혈관까지 가지 않고 기화를 하는데 나노 버블 안에 가두었을 때는 식물의 물관을 통한다든가 동물의 그 혈관, 사람의 혈관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나노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한 크기를 가지는 나노버블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나노버블 수한 버블의 크기와 개체 수를 나노버블 측정기를 통해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버블 측정기는 50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레이저 빔을 이용해 10에서 2000 나노미터 범위의 입자 크기와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버블의 크기와 개수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 그 크기와 개수를 유추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진동 에너지, 즉 그 브라운 운동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운 운동은 큰 버블에서는 관측하기 어렵지만 작은 버블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버블일수록 실제 크기를 알 수가 없는데요. 물 분자가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 즉 그 물이 갖고 있는 진동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버블의 크기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나노버블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일까요? 지금 측정 결과 104 나노미터의 버블과 개체 수는 4억 5,400만 개, 그 cc당이죠. 1ml당 4억 5,400만 개 버블이 생성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100 나노미터 크기의 버블이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버블이 만들어지기는 물 속에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버블은 내부 압력이 3기압 정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100나노미터 크기면 30기압의 버블의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개체수가 중요한 것은요. 이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1cc에 천만 개 정도 만들기도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천만 개 이상을 만들 예가 드뭅니다. 100나노미터의 미세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나노버블 제조 기술.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천연 소재, 점토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점토 소재 버블러는 비교적 큰 버블이 만들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랜 연구 끝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버블을 나노미터 크기의 버블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 나노버블수. 기존의 나노버블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던 버블에 비해 몇 배 이상 미세한 크기로 형성된 버블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두어 물속에 녹여낸 나노버블수는 특히 침투력과 살균력이 강화된 물입니다. 나노버블수 안에는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각종 기체들을 버블 안에, 그러니까 버블을 고무풍선으로 보면 그 버블 안에 산소나 수소나 뭐 탄산,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두어서 100나노 이하로 만들면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버블이 1ml당 2억 개 이상 녹아있는 나노버블수. 여기에는 산소나 수소 등의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녹아있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실제 나노버블수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을 찾아 나노버블수가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욕조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물이 바로 나노버블수 발생기를 통해 만들어진 나노버블수입니다. 먼저 수소 농도 측정기를 통해 나노버블수의 수소 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측정값은 1000ppb, 즉 1ppm으로 이는 수돗물이나 지하수가 10ppb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데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소 농도가 높은 나노버블수는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침 나노버블수 입욕 체험객이 있어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체험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가려움증이나 그런 증상 등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노버블스의 효능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버블 산소수의 면역력 실험을 통해 면역세포라 할 수 있는 림프구, 대식세포, T세포 등의 증가에 나노버블 산소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활성산소 제거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후 5주의 실험용지 40마리에 활성산소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암을 발생시킨 뒤 4그룹으로 구분하고 100일 동안 각각 다른 처치를 한 후 암세포의 전이 상황을 지켜보며 그 결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나노버블수를 투여한 경우 암세포 전이 수치가 대조군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써 나노버블수가 활성산소 제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항원물질에 반응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안 좋은 어떤 효능을 지닌 그런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암이나 감염증이나 노화,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또 유익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일정 수준으로 꼭 그 해로운 쪽으로 그렇게 활성산소가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노버블로부터는 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노버블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둘 알려지면서 나노버블 제조 기술 개발자인 이장한 씨를 찾는 이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사업가 길태진 씨. 길태진 씨는 처음 순창에서 나노버블스를 접한 뒤 다양한 산업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으로 나노버블 제조 기술의 사업화도 시작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순창군을 방문해서 이장한 기술부문을 만났는데 그 재료가 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에는 육각수, 안반수, 해양심층수 많은 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물 또한 그런 주관적인 물일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많은 연구의 데이터나 논문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놓은 모든 데이터에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나노버블스 사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또 한 명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화장품 제조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안준 대표. 우연한 기회에 나노버블 제조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 기술을 미용용품 제조 등에 적용하게 됐다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 여기에서 나노버블스를 미용 분야에 접목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노버블 제조 기술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색을 이용한 컬러 테라피. 컬러 테라피는 색을 이용해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 서비스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색색의 컬러 보틀 안에 나노버블 제조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화장품의 50% 이상 활용되는 일반 정제수를 대체해서 나노버블 기술을 적용한 정제수를 사용함으로써 피부의 침투율을 높이고 수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물이 귀하기도 한 섬에서 나노버블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제주도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귤농장. 때마침 귤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함이 숨겨져 있다는 이 물. 바로 나노버블스였습니다. 나노버블스는 귤나무 재배에 쓰이는 지하수에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2톤의 지하수에 나노버블스 40리터를 섞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나노버블스는 특히 귤맛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확한 귤을 대상으로 귤의 맛을 결정한다는 당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귤의 당도가 10브릭스 이내인데 비해 나노버블스로 재배한 귤의 당도는
15브릭스에 가까운 수치로 보다 높은 당도를 보여줍니다. 나노 버빌수를 이제 10월 초에 치고 11월 초에 두 번을 쳤는데 이 다른 밀감하고 이 좀 당도 면에서도 좀 높아지고 산도도 좀 많이 떨어져서 먹는 식감이 다른 밀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나노버블스로 재배할 경우 병충해에 잘 견디기 때문에 농약을 주지 않고도 병충해 없이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노버블스로 귤을 재배하면서부터는 농약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농장이 있어 직접 찾았는데요. 농약을 살포해 병충해를 방제한 귤과 나노버블스만으로 재배한 귤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겉은 매끈하지 못하지만 맛은 월등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병충해 피해도 없어 품질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잔류농약 검출을 했는데 245개의 성분이 전혀 검출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해였어요. 그것 때문에 뭐 무농약 재배라든지 뭐 친환경 재배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뭐 병충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살충제나 병충제 무슨 약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게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깍지벌레나 그런 여러 가지 벌레들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뭐 문제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제주도의 가실수 농장에 나노버블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곳, 나노버블스 제조공장입니다. 하루 평균 1.5톤의 나노버블스를 생산해 20리터들이 통에 담아 개별 포장을 한 뒤 그날그날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노버블스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는 이는 바로 길태진 씨. 요즘 들어 이곳 방문이 잦아진 이유는 주문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의 농업 분야의 사용은 노지밀감을 비롯하여 천혜향, 한라봉에 사용되고 있으며 콜라비, 감자 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 30여 개의 농가에 8만 평에 공급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과 관행농법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귤과 함께 제주도 특산품으로 수산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류 양식장에도 나노버블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 광어를 들여와 품종 개량한 제주산 터봇 3만 마리가 양식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나노버블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사료를 준비하는 곳이었는데요. 고형 사료 40kg에 나노버블스 4리터를 잘 섞어 제주산 터봇에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식한 지 3년.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면역력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질병에도 강해진 것 같고 사료 효율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 기존에 양식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노버블스 사업화가 시작된 지 3년. 최근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나노버블스 사용으로 생긴 변화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나노버블스 사업은 점차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축산업은 물론 의학 분야로도 그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물, 건강한 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만큼 나노버블스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쑥쑥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나노버블 제조기술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노버블스.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공기방울을 발생시켜 물 속의 수소와 산소 등의 농도를 조절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계속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물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